아이 예뻐. 얼굴 예뻐라. 조용히 했어? 조용히. 이렇게 뛰어댕겨 혼자서. 하나 더 먹어. 기동아. 드디어 제가 메고 다니는 박배낭이 20kg가 넘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동계 장비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더러워. 길이 보입니까?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가 길인지 흙인지. 어구. 엄마 왜 이렇게 안 와요? 물 달라고 온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남쪽에 갔을 때는 단풍이 다 들지도 않았었는데 여기는 벌써 단풍이 다 물들었다가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강원도는 이미 초겨울 날씨예요. 그래서 땀 식으니까 이게 금방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안 돼, 바다! 이렇게 겨울에 추가되는 장비가 이제 우모복 상의랑 하의 그리고 발 시려워요. 부티 신어야 되고요. 이제 매트나 침낭도 이제 동계용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옳지, 여기 계단이 있지. 안 돼, 이제 엄마한테 와. 이모랑 삼촌 따라 갔어. 이제 와. 옳지. 엄마, 왜 이렇게 느려요? 엄마가 느려서 삼촌이랑 이모 따라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나 엄마 너무 외롭잖아. 아가들, 기둥이는 이미 이 길을 엄마 다 날아갔어. 날아간 기둥이 찾으러 저희 일행분이 데리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둥아, 기둥이. 제가 오늘 테이블을 안 가꿨어요. 모르고 가방 바꾸느라. 이리 아간도 들어와 밥 먹자. 어쩔 수 없어. 땅바닥에서 먹어야 돼. 밥 먹자 아가. 맛있어?
응? 컵 없다며 근데 어떻게 아니 이거 또 빨았어. 깐도 밥으로 가냐? 세컨데요? 깐도 밥 먹고 나오면 거기다 먹는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 겁니다. 나도 설거지 하다가 가끔 헷갈려. 어? 건더기가 얼마나 있나. 사도 안 쓰면 그 남자인 것 같아. 그럼 종류별로 막 다 사고. 김치찌개 소스에 삼겹살을 넣어. 혼자 삼겹이. 얼마나 맛있다. 뭐야? 김치? 고기. 물을 좀 더 부어야 돼서. 네. 나중에 김도 갖고 다녀야겠어. 역시 이 맛도. 거기 문 열어달래. 안 되지 이런. 기종이 힘들 맞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했지. 예뻐. 야 이거.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자. 여기다 기둥이 이렇게. 이치. 이거 잘. 난리났다. 어 박치기 했어. 지 저기. 이런 지 진짜 웃겨. 질투가 있어서 밤새 못 봐서 그리웠어. 엄청 그리웠어. 엉덩이 대고 앉았어. 핸드. 아니. 김수한테 밥 먹어야지. 밥 먹었는데? 응.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삼촌한테 앉았어? 영월의 시장에 고갈비 존나 맛집 있대.
바람으로 왜 갑자기 야 이거 걸려가지고 그대로 날려 미진아 됐다 엄청 많이 불 때는 날라 그날 살짝 부러진 거 아니야?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디 갔지? 어 제가 진짜 힘들게 막 누가 물이 많아서 아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안녕히 계세요